아, 형님, 이거 첫 번째 딱손 스킬을 보니까 정가 8범 정도 될것 같은 예스벤치 실력을 가지고.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소매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손브라가 이제 은신을 사용한 누가 이렇게 키보드를 열심히 두들겨요? 은행 직원이에요? 규칙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 있는 손브라가 은신을 사용하면서 루시우를 주먹 공격으로 최대한 죽이려고 용을 쓸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루시우는 손브라의 위치를 대충 예상해서 최대한 밀치기를 이용해서 총 3번의 은신을 막아내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고신 소매치기. 고신.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 두윤님과 제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두윤님 일단 와보세요. 여기 두윤님 뭐 한번 뭐 친구 물건 많이 훔쳐봤어요? 두윤님 혹시? 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유 이거 안 되죠. 네, 이게 안 되는데 어, 얘기해주세요. 네, 친구 지갑에 돈을 넣어줬어요. 뭐. 아, 소매 넣기. 그게 말로만 듣던 소매 넣기. 아, 소매 넣기.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저도 소매 넣어주세요. 자, 여기 그냥 막 눌러도 돼요. 이건 솔직히 루시우 쿨이 빠라. 나이스. 한번 막아낼 거예요. 은신 좋습니다. 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와, 소매치기 바로 당할 뻔했어요. 자, 준이 이번에는 어디로 오실 것인지. 은신 세 번만 사용하는 거 같아. 방금 너무 은신을 섣불리 쓴 거. 안돼, 소매치기 당했어. 자네 지갑에 1000원을 넣었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는 한번 은신 한번 피했고요. 자, 두 번째 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이 들어와 주세요. 자, 두 번째 판은 몇 번까지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소매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무빙이 도둑질 많이 해본 솜씨야. 도둑질 많이 해본 솜씨야 저거. 아, 잘해. 그럼 갑자기 와, 개 깜짝 놀랐어. 와, 개 깜짝 놀랐어.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윤님께서 한번 소매치기 당하는 역할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윤님 준비되셨죠? 돈 얼마 있어요, 뒷주머니에? 뒷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요? 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럼 한 4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그 400만원 다 제가 가져갈게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네, 바로 아 마이너스 400.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두윤님은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와, 뭐야. 어? 오케이. 한번 은신 실패. 한번 은신. 좋아. 야! 깜짝 놀랐지? 오케이, 한 번! 네, 여러분들, 두윤님 첫 번째 판 한번 은신 버텨내셨습니다. 자, 두윤님 두 번째 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형님, 이거 첫 번째 딱 손 스킬을 보니까 정가 8범 정도 될 것 같은 소매치기 실력을 가지고 계시네. 그죠? 제가 또 소매치기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열심히 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은신 바로 써주시고. 오, 두윤님 뒤에 봐봐요. 뒤에 여기 찌롱. 나이스. 아니야 이거 바로 찍었기 때문에 못 버텼습니다. 저랑 동점이에요. 한번 견뎌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두윤님과 저는 동점이고요. 한번 버텨냈고요. 이번에는 포비님 한번 몇 번 버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은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관두자씨 에서는 은신이 보이기 때문에 뒤님 어디 가요? 와, 뭐야? 쉽네. 네, 여러분들 전파 두윤님. 와, 진짜 그냥 도둑놈 그 자체였어. 도둑 고양이였어 진짜로. 와, 개멋있었어요. 그러나 반칙입니다. 반칙이에요 이게? 네, 반칙이에요. 자, 다시 두 번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미님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제대로 해주세요. 와, 개멋있었는데 반칙이에요. 자, 포인님 과연 몇 번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리저리 튕기고 있지만 와, 진짜 못해. 네, 포미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게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포미님 물어볼게요. 진짜 너무 경계했어요. 원래 등장 밑이 어둡다고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먼저 등장 밑이 아니라 그냥 어두우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신해주세요. 가겠습니다. 지금 두윤이 은신했고요. 자, 바로 튀겨. 오! 한번 버텼어요. 자, 두 번까지 이제 버티면 우승자 되십니다. 순식간에 우승자 되셔요. 두윤이 빨리 하셔야 돼. 아,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두윤님? 왜 이렇게 못해? 와, 두 번!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포비한테 진 거야! 와! 자, 두윤님. 질 수 있는 거 아니고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과연.
자, 아, 세번 이겼다. 아, 진짜 정말 잘한다. 와, 포비 겁나 잘하네. 와, 정말 잘하는데. 우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 게임, 오늘의 소매치기 왕은 포비님으로. 포비님 소매치기 아, 킹. 왕년에 문구점에서 많이 훔쳤죠. 예? 네? 문구점 아저씨. 장난이에요, 여러분. 네, 장난이고 여러분들 미니 게임 미니 게임입니다. 네, 오늘 포비 간만에 우승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아, 자, 다음 연습에 못하지 마시고 기분을 가져주셔도 될게요. 그럼 안녕. 안녕. 포비님 소매치기 킹. 안녕.